개프를 쓸게요. 이렇게 이교도 지도자와 이런 걸 이득 보기 위해서 사냥꾼을 가겠습니다. 사드는 좋은데 사드 안 좋나? 사드 좋지 않나? 이게 라그가 있으면 라그를 쓸 텐데 좀 약간 뒷심을 위해서 이런 거 써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상대가 빛이 두르다 그러면 제가 조금 유리한 매치를 갈 수 있고 만약에 어그로 두르다 그러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. 근데 어떤 대기건 간에 사냥꾼은 멀리건 비슷해요. 1코 잡아야 돼요. 무조건 1, 2, 3, 4 잡아야 돼요. 이렇게 사냥꾼의 장점은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아 물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 난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1코만 잡을 수 있는 사냥꾼을 찾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. 저거죠? 어그로드루? 연콘의 징표라도 있나요? 진짜네요? 개빡치게 하네. 자. 생명력 11 질풍. 질풍은 개구리고 지금도 11도 교환비 생명력을 뽑아서 이렇게 잡아줍니다. 이렇게. 달렸죠? 테로닥스 사기를 칠 때 살상도 있고요. 자, 할 수 있는 게 없죠. 아무것도 못 하죠. 비셔스 공인 현재 1티어인 진화 실사덱입니다. 비셔스가 뭐예요? 비선 실세 같은 건가? 바본가 나 비셔스가 뭔지 모르지. 살상 난 맡겨줄게요. 잡았어? 얘 야수였어? 야수 잡아주는 게 좋은 게 2차례 지표 받을 수 있으니까. 나 얘 야수인지 처음 야수인지 처음 알았어. 어떻게 얘가 야수냐? 여기 솔직히 사슬로 끊고 하고 싶은데 아, 살상으로 끊고 다음 팀 이거 나가고 싶은데 5, 6, 7 바로 나가면 이길 수 있거든? 한번 차볼까? 씁니다. 저 쓸게요 이거. 저 이거 살상 쓸게요. 이게 어그로 들으니까 살상 과감하게 써도 될 것 같아. 전 이 판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 안 잡았으면 이렇게 쓰고 한 대 맞고 다음 턴 이거 할 때 또 맞아야 되거든. 이 데미지 때문에 이 로크, 사바나, 랩토왕, 설발특 이득 볼 수 있어요. 걔들 불러주었죠. 어디를 공격할 거야? 필드 싸움에서 안 밀립니다. 바로 닥스 개풀각이죠? 개풀각이에요? 좋죠? 자 이거는 먼저 개들풀을 씁니다. 요거를 써도 되는데 얘를 하나 못 잡아. 개들풀을 쓰고요 하나 잡습니다. 하나 때려주고 킁킁했습니다. 그렇죠. 미샤 잡고 요 정도는 안 잡아줍니다. 휘둘러치기에 약하긴 하지만 휘둘러치기 한 장밖에 안 쓰기 때문에 찹찹 토마토 케첩. 정리할걸. 무조건 정리할걸. 약간 손해를 봤네요. 하지만 상관없다. 쥐떼에 도발 세우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겼죠? 여기서 변수는 딱 하나예요. 살아 움직이는 만화. 근데 개풀을 두 장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히드라도 의미 없고요. 사룬마? 질풍이다. 어때? 잡을 수 있어?
잡을 수 있냐고. 끝났죠? 도졌죠? 이겼죠? 18, 20. 잘했군. 아하, 참 잘하긴 하죠. 엄청 좋죠?